작은 고추가 맵다. 어쿠스틱 좀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맵다.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사실 작은 기타가 나와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네, 그 고추 진짜 청양고추 그 땡땡한 그 조그만 애들, 네, 가끔씩 지옥 그쵸. 같은 매운맛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어우, 저 뭐냐, 베트남 고추 있죠? 조그만한 거. 쥐똥고추. 네. 그거 이제 안 매운 건 사실 별로 안 맵거든요. 근데 말린 거 있잖아요.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작살 나는 거 있죠. 네. 하나를 먹은 것도 아니고 아,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물었는데도 어우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매운 걸로 유명한 뭐 페페론치노라든가, 그리고 애초에 그런 거 있죠. 막그 매운 그냥 스코빌 지수로만 그냥 거의 유명한 그런 애들, 하바네로, 그리고 또뭐 캐롤라이나 무슨 막 그런 유명한 그런 고추들 있잖아요. 보면은 캡사이신. 다 작아. 다 작아요. 그렇습니다. 매운맛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 먹는 그렇죠. 민족이잖아요. 그 좋아라 하고. 신라면 뭐또 불닭볶음면 막 이런 그냥 기본적으로 매운 라면을 약간 주식처럼 먹고 살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거 매워라고 물어보는 것은 보통 외국인들한테 이 맵냐라는 질문은 매운맛의 유무를 물어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운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느냐를 매워라고 물어보는 건데, 나 방금 처음 알았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맵냐는 건 이거 먹으면 매워서 죽나? 이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지. 죽을 정도인가라는 걸 별로 안 물어보는 매워. 거잖아. 별로 안안 매워. 매워.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한테는 그 매운맛은 이걸 먹고 매워서 죽을 정도는 아니다가 안 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한테는 그냥 매운맛이라는 게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매운 거래요, 그게. 핫이 들어가 그러니까 있느냐, 그 없느냐. 스파이시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랑 개념이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 외국인들이 혹시나 이 음식 맵냐라고 물어봤을 때 한국인들 기준으로 이 정도면 뭐 별로 안 맵지, 안 매워 이렇게 대답하시면 정말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아니, 있다는 거. 매운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그분이 생각이 나네요. 자기가 소스 만들었다면서. 아, 우리 건재 로지스. 범블풋, 범블풋, 네. 어쿠스틱 기타스 앤 핫소스. 범블풋이 핫소스 사장님, 네. 예, 혀만 대보라고. 강렬했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은 작은 고추처럼 강렬한 디자인과 그런 포스를 보여주는 기타 L00 스튜디오 모델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예전 기존에는 EL00 프로라는 모델명으로 나오던 기타고요. 지금은 이제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으로 해서 L00 스튜디오 모델로 이름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이게 보면은 그 예전에 뭐 0, 00, 000막 이런 그 모델명들이 있어요. 그 맞아요. 과거에 그 작은 애들, 팔러나 블루스박스, 뭐 브레드박스 막 이렇게 불리는 되게 작은 기타들이 있었는데, 이게 1930년대 때 많이 유행하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1930년대 때 재즈 연주자들이 이제 어쿠스틱 기타를 이제 서브로 놓고 이제 칠때 뭔가 좀 그런 카랑카랑한 사운드, 그리고 아하. 그 슬라이드 바 같은 걸딱 이제 했을 때 되게 뭔가 이렇게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풍성한 통기타의 느낌이 아하. 아닌 막 이렇게 막 콱콱 쏘는 그런 느낌의 깡깡거리는. 까랑까랑한 그런 사운드들을 되게 선호했기 때문에 이런 작은 바디들이 그때 많은 연주자들한테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지금 시대에는 사실 일반적인 사운드의 감성은 아닙니다만 약간 복고적인 느낌을 원하시는 분, 혹은 작은 기타가 주는 피지컬적인 물리적인 그런 장점을 취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뭐 그런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뭐 미니 기타, 우리 유명한 얼스 미니를 필두로 몇 가지 미니 기타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미니들은 애초에 그 모양 자체가 4분의 3 드레드넛 이런 드레드넛성, 식으로 예. 드레드넛의 그 기본 포맷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애초에 그 느낌 자체가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공공 그 바디. 감성 자체가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L00 보통 이제 뭐 더블 오라고도 부르고요. 오바디, 더블 오바디, 트리플 오바디라고 할때그 오바디가 이제 숫자 제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영문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바디들은 그 과거에 나와 있던 작은 바디들을 의미한다. 그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41만 6천 원, 드디어 40만 원대로 넘어왔어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103.5cm, 무게 2.06kg, 두께 94mm, 구프레티 뚤레 77mm입니다. 쉐입은 L00, 솔리드 스프루스 탑에 셀렉트 마호가니 직구판 사용이 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 D 쉐입 넥입니다.
글로버 로토매틱 미니버튼 14대 1 기업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너트너비는 42.76mm, 인디언 로럴 지판의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입니다. 스케일 길이 629mm, 19 미디엄 점보 프릿이네요. 피시맨 소니톤, 피시맨 소니코 픽업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인디언 로럴 브릿지.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맞아요.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깡깡하는 그 사운드가 있어요. 깡통 사운드 있죠. 깡통 사운드. 네. 그렇죠. 작은 거. 바디에서 막 이리 튀고 저리 튀는 그런 느낌. 그냥 일반 그 뭐냐 반주를 하면 약간 앞에 붙어 있어요. 사이즈가 되게 작죠. 이 큐가 이렇게 탁 되는 느낌. 앞뒤로 컷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런 그런 사운드. 그죠?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더라? 1탄인가? 그렇죠, 자우리야. 야, 이거 진짜 명곡인데. 아, 맞아요. 세기말 감성이 있었던 아, 명곡이었죠. 네. 이런 곡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포지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루프적인 그런 느낌의 아르페지오와 그리고 방금 전에 막 쳤었던 이런 그 파워 코드 느낌의 스트로크. 맞아요. 이런 느낌을 낼 때 좋고 일반적인 스트로크 느낌에서는 조금 다소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던 것보다 작은 느낌이 작은 느낌이다. 있어요.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중간에 꽁 확실히 미들 쪽에 좀 사운드가 몰려있죠. 하이 맞아요. 별로 없고 그죠, 이런 사운드가 사운드 나와요. 사운드가 심플해요. 배음 별로 안 느껴지고. 맞아요. 네, 네 이렇게 루프성 포지션 플레이 좋죠. 이런 사운드죠. 파워 코드 저 되게 잘 어울리잖아. 파워 있어 진짜. 이게 사운드가 직관적이고 심플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사운드. 네, 지금 되게 뭐랄까 잘 어울리는 쉬운 곡을 엄청 되게, 잘 찾으셨어요. 되게 잘 어울려요. 이런 사운드가. 바람이 불어오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건? 이거 봐, 이런 거 하면은 약간 좀 느낌이 뭐랄까. 이게 템포감이 빠른 것보다는 아까 이거 당당다다 당당다 이게. 것보다는 그런 게 더 잘 어울려. 느물느물한 거.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그 깁슨 오리지널 그 팔로워바디나 이런 거 할 때도 다 이런 것들 많이 들려드렸었어요. 맞아요. 아 진짜 감성 독특하죠. 요건 어떤 곡 들으신 건가요? 아 네 요거는 저희 민들레. 민들레 작으니까 약간 꽃이랑 잘 어울릴까 싶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민들레. 뭔가 블루스 감성이 화끈하게 느껴지는 그런 민들레 잘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확실히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사운드 자체가 좀 마니악하다 보니까 이게 뭐 범용성이라든가 일반적인 그런 감성의 기준으로 좋은 뭐 고득점을 받기에는 다소 애초에 조금 거리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점수를 되게 낮게 주겠다고 밑밥을 까는 게 아니고 그건 네. 아니에요. 그냥 뭐 일반적인 기준이랑 좀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맞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호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뭐랄까 야생의 느낌이 조금 물씬 풍겨나는 하지만 작은 하지만 강렬한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코스모스 속에 피어있는 들국화라고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코스모스 속의 들국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미들 대역의 사운드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빈티지한 감성이 있잖아요. 이게 뭐 하이 대역과 로우 대역이 막 이렇게 솟아있는 사운드는 아닙니다만 여기 있는 그 올드스쿨한 매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미들 대역에 몰려있다라는 의미에서 올드 미들스쿨 이렇게 올드 미들스쿨.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영웅씨 사운드 20, 네, 가성비 13, 편의성 13, 디자인 14, 총점 60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18,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5 해서 총점 61점. 평균 점수는 60.5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의외로 저는 선방했다. 전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그 사운드 점수가 18, 20이잖아요. 맞아요. 잘 나왔어요. 이게 약간 특수한 스펙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사운드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사운드 요거 자체 특성을 살렸다면 사운드가 괜찮은 편인 거다라고 지금 평가를 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가성비나 편의성 이런 부분에서는 뭐 범용성도 그렇죠. 그렇고 가격대도 40만 원대였고 약간 메리트가 좀 없다라는 그렇죠. 평가를 받긴 받았는데 사운드가 의외로 잘 나와서 어쨌든 맞아요. 저는 50점대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봤는데 60점 턱걸이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60점 넘었어요. 지금 명음 씨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 J45 EC 스튜디오 했잖아요. 네. 저거를 사운드를 19를 주시고 얘를 20을 주셨다라는 건 얘가 좀 더 매력이 있다는 얘기고. 맞아요. 매력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EC 스튜디오를 20을 주고 얘를 18을 줬잖아요. 저는 이제 약간 조금 더 범용적인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좀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00 스튜디오 이렇게 평균 점수 60.5점으로 다행히 60점 턱걸이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브 스튜디오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EC 스튜디오가 J45 EC 스튜디오가 67.5를 받았는데 으흠. 오늘 얘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 뒤에 두 개밖에 없어요. 맞아요. 도브 스튜디오랑 허밍버드 스튜디오 뒤에 세 개네요. 네. 그 다음에 EC 스튜디오까지 네, J200 EC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해서 세 개가 그나마 조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좀 커먼 센스에 가까운 그렇죠. 네, 그런 기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고득점을 노리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에피폰 시리즈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